안녕하세요. 상의모입니다. 여주 아시죠? 돼지고기 여주볶음 한번 해보겠습니다. 돼지고기 불고기거리를 냉동 샀는데요. 해동시키면서 이렇게 키친 타월 깔아서 놔두면은요. 물이 이렇게 다 스며 나오고 이렇게 프라이팬이 좀 달궈지면 넣어서요. 볶아주겠습니다. 이거 불고기거리고요. 앞다리살입니다. 대패 삼겹살로 하셔도 되고요. 마늘 다진 거 한 스푼. 대파 반 뿌리요. 여주는 제가 살짝 데쳐놨습니다. 바구니에 던져놨는데 조금만 쓰겠습니다. 우선 돼지고기를 조금 바삭 볶아주겠습니다. 매운 고추 한 3개만 다졌습니다. 돼지고기가 노릇노릇하고 맛있게 볶아줬습니다. 냄새가 너무 좋습니다. 자, 설탕을 넣습니다. 2스푼. 설탕을 한번 코팅을 해준 다음에요. 돼지고기가 너무 맛있게 잘 볶아줘서 냄새도 안 나고 해서 맛술도 안 넣어도 될 것 같습니다. 여기다 불을 좀 낮춰주겠습니다. 김간장입니다. 돼지고기가 좀 단단해졌으면 이제 다 된 겁니다. 여주 종이컵 한 컵. 자, 여주 데친 거 종이컵 한 컵 넣고요. 자, 이제 마무리로 후춧가루. 전 조금 더 넣겠습니다. 약간 매콤하게, 후추의 매콤한 맛이 나게. 자, 이제 다들 일부러 단단하게 했거든요. 참깨를 뿌리고요. 불을 끄면 됩니다. 자, 여주 돼지고기 볶음. 매운 고추도 들어가서 약간 매콤하면서 이제 약간 쌉싸름한 맛도 나고요. 그리고 고기는 단짠하고 이제 아이들은 돼지고기 먹으면 되고요. 어른들은 여주 한 개 다 됐습니다. 요거 먼저 돼지고기만 딱 먹으면요. 밥이랑 딱 먹으면 아이들이 딱 좋아하는 맛입니다. 단짠단짠한 맛이고요. 자, 여주 한 개 올려서 드시면 단짠하면서 약간 쌉쌀한 맛. 이렇게 해서 먹으면 자, 매콤하면서 아주 잘 넘어갑니다. 여주 자, 이렇게 한번 드셔보시면 되게 맛있을 것 같습니다.